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상추 물김치 담아보겠습니다. 물김치를 담기 전에 밀가루 국물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가루 말고도 보리가루 있으시면 보리가루로도 보리국물 하셔도 되고요. 오늘 국물은 총 2리터 하고요. 상추는 치마 상추를 단으로 했을 때 2단 분량 되거든요. 근데 상추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물이 많으면 뭐 국물이 많게 먹고요. 또 뭐 상추가 많으면 건더기를 많이 드실 수 있고. 오늘 물은 총 2리터입니다. 요거랑 합쳤을 때 총 2리터고요. 이렇게 국물은 좀 훌렁하게 끓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밀가루는요, 이렇게 한 듬뿍 떴습니다. 이렇게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서 불을 켜서요. 물을 끓으면 이거를 이렇게 저어놨다가 물을 끓은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의 양이 많을 때는 물을 끓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부으시는 게 좋고요. 국물 양이 적을 때는 그냥 냄비에다 바로 넣고 이렇게 금방 한 5분, 뭐 2, 3분 안에 끓이는 거는 바로 끓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넣고 끓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저어야 되니까 물이 끓은 다음에 넣고 끓이면 오래 안 저어도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끓으면 볶겠습니다. 자, 이 정도 묽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끓어오르면은 이제 불 끄면 됩니다. 이렇게 채로 한 번만 덩어리 진 것만 걷어 놓겠습니다. 끓는 물에 밀가루 반죽을 갑자기 이렇게 넣을 때는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잘 지거든요. 건져 두고요. 그대로 이제 식혀주겠습니다. 거의 뭐 미지근하게 식혀주겠습니다. 상추는 제가 미리 이렇게 씻어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아 놓겠습니다. 국물을 넣으면은 금방 숨이 폭 내려갈 것 같아요. 준비해 두고요. 이제 김치국물 식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치국물이 이제 다 식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고 식히시면 위에 막이 안 생기고 깨끗하게 식어지거든요. 이제 한번 여기다가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진 마늘입니다. 한 스푼 듬뿍 넣고요. 아, 지금 이 국물은 2리터입니다. 소금을 넣겠습니다. 그 밀가루 국물 500ml 기준으로 이렇게 스푼으로요. 밥 스푼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 스푼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2리터니까 이런 식으로 두 스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넣고 여기다가 저는 멸치 액젓을 좀 넣을 거거든요. 여기에 소주잔 하나하고 다섯 스푼입니다. 보통은 여기다 제가 홍고추를 갈아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홍고추를 갈아 넣으면 약간 색깔도 예쁘고 맛도 칼칼하고. 그래서 오늘은 홍고추 없으니까 이렇게 청양고추 다섯 개를 어서 썰어서요. 한번 물에다 씻으면은 이렇게 씨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물에 씻었습니다. 자, 이러면 국물은 칼칼하고요. 혹시 좀 달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유수가를 좀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냥 이대로 익혀서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을 드시면은 많이 짜진 않고 약간 조금 짭짤하다는 생각? 그 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상추에다 부었을 때요. 간이 상추가 좀 절어들고 간도 맞거든요. 네, 국물의 양은요, 상추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500ml 기준으로 간 맞추실 때 소금은 반 스푼과 그리고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상추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숨이 잘 죽을 것 같습니다. 익혀 드시고 싶으면 실온에다 좀 뒀다 드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냉장고에 좀 숨이 죽 이렇게 일단은 몇 시간을 놔두고요. 숨이 죽은 다음에 반나절을 놔둡니다. 그리고 양파 반 개를 이렇게 양파 반 개를 이런 식으로 반 개를 다시 4등분 했습니다. 국물 속에 잠겨놓고요. 이렇게 있다가 좀 있다가요. 다시 한번 더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서 이제 또 한번 숨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맛을 들여서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숨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드셔도 됩니다. 10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거 담아놓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죠. 이게 숨이 죽어서 상추가 숨이 죽었고요. 날씨가 오늘 별로 안 더워서 이게 뭐 익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여름 더울 때는 이렇게 갔다 오면은 맛있게 익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대로 지금 새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고요. 또 새콤하게 익으면 익은 대로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입니다.
이렇게 물김치 같은 거 담으실 때 이렇게 소금 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소금 간만 잘 맞추어서 익히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물김치 됩니다. 자, 이렇게 상추를 너무 짜지 않게 이렇게 절이시면 이렇게 색도 살아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 또 상추를 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익지 않았는데도요, 맛있습니다. 아주 건져 먹을만 해요. 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텃밭에서 많이 키우셔서 많으면은요, 이렇게 남으시면 이렇게 물김치도 한번 담아서 해보세요. 아주 색다르고 맛있는 상추 물김치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